친구 잘 만나고 오셨나요? 네. 로봇과 아이디. 혁명. 혁명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진짜 로봇 그림 기억하고 아이디 기억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자유롭게 보낼 수 있다는 건 진짜 굉장한 진짜 것 같아요. 훨씬 쉬워진 거지. 저희 지갑 알잖아요. 되게 엄청난 긴 주소. 근데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하게 시작하는 거는 이제 디자인 메타포? 그래서 디자인 메타포가 뭔지 잠깐 설명 좀. 디자인 메타포가 딱 그냥 그 디자인을 봤을 때 자연스럽게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예를 들면은 아까도 아이패드에서 그 메일 얘기했잖아. 그냥 그게 아이패드에 편지 봉투 모양 이게 있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이거는 편지처럼 보내는 거다. 맞아. 이거인 거고. 예전에 아이패드 메모장 어플 보면은 이렇게 링 같은 게 달려 있었는데 이게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손으로 넘기는 거지. 그냥 메모 넘기듯이. 맞아. 그런 행동을 이끌어내는 그림으로서 그런 걸 디자인 메타포. 그래서 뭐 요즘에 아기들이 가가지고 그 뭐 화면이 있다면 화면에 무조건 다 이렇게 스와이프를 하려고 해보고 맞지? 그러니까 아기들이 더 잘 알아. 근데 옛날에 옛날에 내가 어렸을 때 TV를 하려면 물론 어리기 때문에 내가 TV 이렇게 채널 돌리는 것도 해봤고 수동적으로 하는 것도 해봤고 리모컨 쓰는 것도 해봤는데 그거를 이제 뛰어넘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내가 3살짜리가 막 리모컨을 쓰던 시대는 기억이 안 나거든? 근데 막 이제는 2살, 3살짜리도 디자인 메타포 때문에 쓸 수 있고 그리고 이 친구들은 잘하면 잘할수록 아까 너가 말을 진짜 잘했는데 편지 봉투를 물리적인 편지 봉투를 써본 사람이 이제 아이패드를 봤을 때 편지 봉투를 봤을 때 거기서 커넥션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친구들은 어렸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써봤다 하면 잘하면 잘할수록 모든 것들이 자기가 어렸을 때 경험했던 거와 흡사할 거라고 세상을 상상하고 살게 되지. 그래서 그런 거를 보고 저희가 이제 디자인 메타포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빕47은 지금까지 저희가 경험했던 세상이랑 되게 비슷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게 왜 중요하나 그러니까 실습에서는 빕47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그냥 보여드렸는데 이게 왜 중요한지를 저희가 좀 살펴보기 시작한다면 첫 번째는 이제 보안과 사용자 편의성에 있어서는 여기서는 항상 트레이드오프가 있어요. 두 개 다 각 극단에 있고 그다음에 여기 사이에서 균형 이제 밸런스를 맞춰야 돼. 대표적인 예가 뭐 중국에서 있는 많은 결제 시스템. 그거는 보안은 제로야. 왜냐하면 국가 서버 아니 국가나 대기업 서버의 모든 것이 보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안적인 측면이 제로고 국가에서 개인의 주권을 존중하지 않아도 되고 어떻게 돈을 쓰는지 추적도 가능하고 위페이, 알리페이 이런 거를 할 수 있는데 하지만 대신 QR코드를 사용하는 이거 하나만은 진짜 진짜 편하고 그냥 내가 이번에 상해 출장 갔다 왔잖아. 딱 보니까는 그냥 뭐 택시 이런 데서도 우버 할 때도 그냥 뭐 QR 이렇게 하면은 딱 그냥 계산이 되고 식당 가서도 QR코드 보여주면 계산이 되고 너네 QR코드로 혹시 더치페이 해봤어? 더치페이 안 했어. 난 다 얻어먹었거든. 그것도 겁나 편해. 더치페이도 그냥 그 사람들이 몇 명 있잖아?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NFC나 이런 거 이제 가까이 있으면 이렇게 연동이 되잖아? 연동해가지고 더치페이 그냥 뭐 4명이면 4명 이렇게 쭉 두고 그 다음에 QR코드 그냥 찍으면 한 번에 다 처리가 되고 너무나도 좋은 세상이야. 진짜 나는 좀 신세계에 있는 것 같았어 그냥. 우리나라에서 좀 보기 힘든 환경이었으니까. 맞아.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옛날 거를 쓰고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거는 편하긴 하지만 다시 말씀드린 거지만 편하긴 하지만 보안적인 측면이나 사용자 이제 주권이나 그런 측면, 개인 주권이나 그런 측면에서는 꽝이라는 점. 그래서 이제 이걸 빕47이 존재하기 전에 주소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HD 지갑이라 하더라도 문제는 뭐였냐면 이 주소가 이제 투명한 주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비트코인 주소를 가지고 있으면 이 비트코인, 제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주소를 모두가 볼 수 있고 그 안에서 내역을 다 볼 수 있고 라이트코인이 있으면 라이트코인도 볼 수 있고 이더리움도 있으면 이더리움도 볼 수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는 이 세 가지가 연동이 안 되는 거. 그래서 이제 잭슨 아니면 엑소더스 같은 멀티 화폐 지갑이 나오기 전까지는 진짜 이걸 내가 어떻게 보관했는지 끔찍해. 왜냐하면 얘기해줘. 어떻게 보관했는지. 아니 그러니까 코인이 세 개가 있으면 내가 지갑 소프트웨어가 세 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누가 그렇게 보관을 해. 너무 복잡하잖아. 우리는 하나로 다 통합을 시키고자 하는 게 약간 인간의 그런 욕망? 욕구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됐었어. 그래서 두 번째 나온 거는 이제 스텔스 주소라는 게 나왔는데 이전에 모네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한번 언급을 한 것 같아요. 모네로는 비트코인 블록 익스플로러 들어가 봤으니까 모네로 블록 탐색기도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근데 모네로는
블로그를 보고 거래를 봤을 때 참 재밌는 게 다음에 이제 누구한테 보냈는지가 안 나오고 그 가격, 그러니까 그 액수가 안 나와. 그러니까 보내는 사람, 받은 사람이 안 나오고 액수가 아예 안 나와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스텔스 주소인데 이런 거는 이제 보안적인 측면에서는 너무나도 좋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문제점은 당연히 사용자 편의성인데 모네로를 이제 핸드폰으로 할 수가 없어요. 모두가 플로드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이 암호화의 특성상 플로드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핸드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걸 만들 수 없고 또 옛날에는 비트코인에서도 스텔스 주소라는 것이 이제 비탈릭 뷰테린이 옛날에 했던 다크월렛이라는 프로젝트에서 비트코인에서도 이를 가능하게 만들었어. 그렇지만 네 사용자 도입이 되지 않았죠. 아무도 안 썼어요. 그렇지. 왜냐면 이게 플로드로 아까 말했듯이 하는 거니까는 핸드폰으로 이렇게 할 수 없고 편리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스텔스 주소는 보안적인 측면에서 너무 좋았는데 별로였다. 그래서 생긴 게 이제 BIP47, 이제 PM인데 PM을 봤을 때는 일단 우리가 아까 로봇을 봤을 때는 PM을 내가 그 QR코드를 그런 표준이 깔려있는 지갑으로 찍으면 그 반대편에서 이제 그때그때마다 지갑 주소를 나한테 보여주는 그게 있는데 지갑 주소가 여기서 이제 왜 이게 혁신적이냐는 얘기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마이닝과 웹 크롤링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는데 혹시 하는 거 있어? 뭐 데이터 마이닝과 웹 크롤링에 대해서 알거나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쓰는 거 있어? 쓰는데 근데 데이터 마이닝 개념은 알지? 이게 뭔가요? 데이터 마이닝 같은 경우는 정말 그 데이터 같은 걸 다 마이닝 채굴한다 그런 것처럼 만약 구글에 내가 이제 어떤 구글에서 어떤 정보, 만약에 내가 원하고자 하는 정보들 있으면 그 관련된 그 모든 것들 다 취합을 할 수 있는 거지. 맞아. 봇들이 돌면서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취합을 할 수 있는데 취합을 하고 이제 그걸로 이제 원하는 정보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낼 수 있는 여기서는 이제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특성을 좀 알고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예전에 우리가 가명 네트워크라고 했잖아. 그 말한 주소는 있는데 이 사람의 이 주소 뒤에 있는 소유자가 누구인지 내가 소유인이 누구인지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가명 네트워크인데 근데 이 비트코인 가명 네트워크인 비트코인 바로 위에다가 너가 말했듯이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거를 올려서 데이터 마이닝을 하기 시작한다면 이게 1대1 대입이 너무나도 쉽게 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비트코인 네트워크 자체로만 보면 가명이 많은데 여기와 이 레이어 두 개를 사이에서 어떤 식으로 내가 쓰는 게 안전한지는 일반인이 알기에는 좀 힘들어. 힘들어서 제 대표적인 예가 예를 들어서 미국 정부나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누가 어떤 뭐 테러 단체나 어떤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쓰고 있는가를 알고 싶다면 아니면 일반 시민마저도 이 비트코인 주소가 너무나도 많은데 어떤 게 특정 시민의 것인가를 내가 파악을 하고 싶다면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서 이름과 비트코인 주소가 이렇게 연달아 나오는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크롤링을 통해서 다 받아와. 받아오고 난 뒤에 그거를 정제를 했을 때는 아, 이 주소들은 아마도 매우 높은 확률로 이 사람 것이다라는 게 나와.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이제 가명성이고 이 사람들이 물론 제가 디지털적으로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것을 막지는 못하겠지만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뭐 법적으로 나를 막는다든가 제재를 건다든가 이런 건 할 수 있어. 또 한 가지 더 최근에 이제 미국은 이제 그 재정부 쪽 그런 기관 산하 기관도 이제 국방부 산하 기관이 있어. 근데 그 친구들이 뭐를 하냐면 이제 국가들에게 경제적 제재 거는 거를 그 친구들이 담당을 하고 있어. 그래서 북한이나 뭐 이란이나 큐바나 기본적으로 이런 국가들한테 제재를 걸고 그 사람들의 은행 계좌를 사용을 못하도록 이제 협조를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비트코인 주소까지 여기에 포함을 시키자라는 건이 나왔어. 무슨 말이냐면 이 비트코인 주소가 내가 아는 테러리스트 비트코인 주소라면 채굴자들한테 다 연락을 해가지고 이 주소에 들어가는 것들은 여러분이 채굴을 하지 마시오. 그래서 블랙리스트를 시키기 시작하겠다고 말을 했거든. 물론 이게 큰 문제는 아니야. 왜냐하면 주소를 무한정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사람들은 돈을 받아서 쓸 수는 있어. 하지만 이제 문제가 되는 점은 무엇이냐 하면 만약 이런 식으로 한두 명씩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웹 크롤링 기술이나 데이터 마이닝 이런 것까지 있다면 이게 같이 합쳐졌을 때는 진짜 사용자가 사용하는데 벌써 불편한데 더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있겠지. 그치. 또 사생활 보호 측면도 그렇고. 맞아. 그래서 이 페이먼트 코드가 하는 거는 뭐냐 하면요. 이 페이먼트 코드를 한번 촬영을 딱 하셨을 때 그때 예를 들어서
가연이하고 저가 이제 거래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가연이 너가 이제 소비자라고 하고 내가 이제 상점이라고 하는데 내가 페이먼트 코드 올려놨어. 그러면 너는 일단 상점인 것도 모르고 어떻게 보면 아이디랑 로봇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페이먼트 코드를 찍으면 이게 저장이 되지 않게 너한테만 나의 그 주소가 한번 보여져. 그러면 너는 이 비트코인 주소에 너가 돈을 써서 이제 보내겠지? 보내고 난 뒤에 이 주소는 보관이 되거나 아니면 검색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그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 폐기가 되는 거지. 하지만 그러면은 또 똑같은 걸 찍으면은 다른 주소가 나오고. 그러니까 페이먼트 코드를 한번 더 찍으면 또 다른 주소가 나오고.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전에 있던 방법보다는 이전에 있던 거는 접속을 하면 어쨌든 주소가 나오고 이 방식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페이먼트 코드가 나오기 때문에 뭔가 이제 페이먼트 코드는 사실 공개가 된다 하더라도 이 페이먼트 코드를 통해서 내가 무슨 주소를 가지고 있는지 가지고 있었는지도 알기 힘들고 그치. 가지고 있을지는 더더욱 모르니까 진짜 도움이 많이 되지. 추측을 할 수가 없으니까. 맞아. 나올지 모르니까. 맞아. 그리고 또 하나 더는 이 그림에도 나와 있듯이 비트코인이 사용하는 타원 곡선, 타원 곡선 암호화, 그러니까 SECP256K1을 사용하는 다른 모든 지갑들, 다른 모든 암호화폐들은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도지, 디크레드, 모네로. 여기에는 사실 뭐 이더리움으로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건 좀 틀린 거고요. 이런 것들이 같은 페이먼트 코드로 모든 돈을 주고받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번에는 다른 상점이 있고 이 상점이 이 많은 SECP256K1에 있는 모든 암호화폐를 다 받아. 그러면 똑같은 페이먼트 코드를 내 지갑이 만약 이 화폐들을 지원한다고 했을 때 페이먼트 코드를 찍으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화폐가 뜨면서 어떤 화폐로 결제를 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뜨고 나는 그거를 누르면 그 화폐의 반대편에 있는 그러니까 라이트코인이면 라이트코인 반대편에서 새로 생성된 주소를 나한테 보여주고 모네로를 클릭하면 모네로에서 새로 생성된 주소를 보여주고 그런 식이 되는 거지. 그러면 내가 그냥 한 지갑에 있으면은 그냥 내가 원하는 코인을 그냥 보낼 수 있고 맞아. 코인마다 다른 주소가 이렇게 할당된다. 맞아. 근데 이거는 뭐 누구는 뭐 아토믹 스왑이나 아니면 뭐 카이버 같은 게 있잖아. 그거랑은 좀 개념이 달라요. 왜냐면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내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고 반대편은 라이트코인을 받는데 그럼 내가 환전을 해가지고 보내는 그런 개념이라면 이거는 환전이 아니고 내가 다양한 화폐를 가지고 있을 텐데 저쪽에서도 다양한 화폐를 받아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 지금 시스템에서는 다양한 화폐가 있고 저쪽에서 비트코인만 받는다고 하면 중간에 환전 서비스를 써서 이 다양한 화폐, 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지 않아? 다양한 화폐 중에서 하나를 던져서 환전을 시켜가지고 저쪽 비트코인을 페이하거든. 근데 이건 그게 아니지. 저쪽에서도 다양한 걸 받을 수 있고 나도 다양한 걸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보안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편의성을 통해서 이제 페이먼트 코드를 사용할 수 있다. 이게 핵심인 것 같아. 그래서 이게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 게 약간 이런 도표인데 사람들이 어떠한 화폐로도 주고받으면서 결제를 할 수 있다는 거. 정말 많은 사람들과 원하는 다양한 코인들, 다양한 화폐들로 결제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사용자 편의성이 장난이 되는 게 오케이, 자 이제 옛날에는 구독을 못 한다고 했잖아. 왜 구독을 못 하냐면 한 거래당 한 주소라는 원칙을 지키기 시작하면 예를 들어서 나는 가연이한테 너한테 보내야 돼. 아니면 너가 예를 들어서 뭐 블로그를 써. 그런데 나 그 블로그에 구독 서비스를 이제 내가 신청을 했어. 그래서 뭐 5,000원 내고 너가 쓰는 이제 기존의 글 외에도 다른 글들도 내가 보고 있는 그런 서비스인데 자,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너의 비트코인 주소가 매번 바뀌는데 내가 도대체 어떻게 알고 내 돈을 거기에 보내지? 라는 기본적인 문제가 생겨나게 돼. 그치. 그래서 이전에는 하지 못했어. 그 확장키를 사용해도 아무리 해도 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PM코드는 바뀌지 않잖아. 그래서 PM코드만 알면은 정기적으로 이렇게 구독할 수 있는 거지. 정기적으로 돈이 빠져나가진 않지만 내가 내 지갑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내가 구독할 거를 몇 개를 설정을 해놓으면 알람이 뜨게 돼 있지.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가연이 블로그에 돈을 내셔야 합니다. PM코드 여기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비스가 진짜 향상이 돼. 또 재밌는 거 하나 말해줄게. PM코드가 바뀌지 않으면 어떤 게 가능하냐면 그 혹시 막 아마존 에코 써봤어? 알렉사? 아니. 알렉사나 저쪽에 그 네이버에서 나온 그런 목소리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친구 써봤어? 알지. 무슨 말이 하는지 알지. 다 이제 IoT잖아. 걔네들한테 이런 게 가능해. 가연이한테 1비트코인 보내. 이 말을 할 수 있어. 왜냐하면 이 친구는 김가연이라는 사람한테 이 PM코드가 저장이 되어 있다는 걸 알거든. 이전에는 하지 못하는 게 김가연한테 1비트코인 보내라고 했을 때 그럼 저쪽에서는 무슨 주소로요? 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근데 이제는 그게 가능한 거야.
진짜 편해졌네. 캠코드 이것 때문에. 진짜 진짜 편해졌어. 그래서 이게 가능케 하는 게 되게 많은데 지금은 이제 표준이 새로 나왔을 때 이거를 도입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 얼마나 많은 상점들이나 아니면 지갑들이 이거를 도입을 할지는 지금 좀 지켜봐야 돼. 또 한 가지 얘기를 하자면 제가 구독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최근에 또 이더리움이 지난 한 2주 안에 구독 가능한 스마트 컨트랙을 냈습니다. 그래서 구독 서비스도 어떻게 보면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걸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돼서 확실하게 답은 못 드리는데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끔찍한 58진수 암호화폐 주소에서 이제 인간이 이해하기 점점 더 이해하기 쉽고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경험들과 흡사한 경험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씩 전진을 하고 있어. 그치. 벌써 그 아까 말했던 그 끔찍한 58진수로 된 주소가 아까 그 아이디랑 뭐 로봇 얼굴 이렇게만 하고 PM코드 이렇게만 지금까지 한 것만으로도 좀 많은 괄목할 만한 성장이 있었지. 맞지. 맞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도 사실은 그게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게 있어서 맞아. 이것도 올해 초에 나왔으니까 아무도 몰라. 여기서 이제 그 다음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자 이제 미래의 지갑 첫 번째는 BIP47이고 두 번째는 이거야. 혹시 이게 뭔지 아십니까? 비트코인과 관련됐는데 비트코인에서 가장 뜨거운 토픽. 아 이거 라이트닝 네트워크. 아 오케이. 공부를 하시는군요. 좋습니다. 그 라이트닝 네트워크라고 뭐 레어2 솔루션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이에 대해서는 뭐 영훈이가 좀 더 얘기를 한 게 있는데 너무 복잡해서 미래에 제가 기회가 된다면 라이트닝 네트워크에 대해서 한번 뭐 쉽게 다루는 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닝 네트워크에서 내가 생각했을 때 그냥 딱 알아두면 좋을 거는 비트코인의 확장성 문제를 해결해 준 거? 아니야? 맞아. 맞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는 좀 달라. 그러니까 확장성이라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내리는가에 따라서 다른데 비트코인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비트코인에서 작은 소액 결제를 못한다는 게 수수료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건데 그거를 이제 덜어줄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었다는 건데 그렇게 한다고 기존 아래에 있는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얼마나 빨라지지는 모르겠거든 그래서 그거를 보고 막 확장성 문제를 해결한다고 말하기는 좀 힘들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하지만 이 소액결제가 전부 다 두 번째 레이어 단으로 가가지고 이 소액결제 단에서는 진짜 진짜 빨라. 그치. 이 기본 레이어가 속도가 어떻든지 간에. 그런 게 이제 라이트닝 네트워크인데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는 거는 잽이라는 라이트닝 네트워크 그 지갑입니다. 그래서 라이트닝 네트워크와 비트코인은 뜨거운 감자인데 더불어서 라이트닝 네트워크 내부에서 가장 사용하기 편한 지갑을 만드는 것 또한 가장 뜨거운 토픽입니다. 그치. 요새 보면 다 이제 뭐 암호화폐들 라이트닝 네트워크 기술 도입한다. 계속 많이 하고 있잖아. 그리고 라이트닝 네트워크도 초창기에 이제 조세푼이랑 따리스 드라이샤가 페이퍼를 썼을 때는 그때 라이트닝에 비해서 지금 라이트닝은 진화를 너무나도 많이 했거든. 그러니까 아예 내가 비트코인을 깊게 공부해야 되는 만큼 라이트닝도 이제 깊이가 어마어마해지고 있어. 그래서 아마 여기 시청자 여러분께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원래 제가 끝에 이제 라이팅을 다루고 싶었는데 아마도 안 다루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따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너무나도 많아서 제가 더 공부를 하고 죄송합니다 해서 라이팅을 해보겠는데 그래서 이게 달라지다 보니까 편의성이나 아니면 보안적인 측면에서도 익명성을 레이어2에서도 어떻게 구현을 시킬 수 있는가 여기에 레이어2에서는 공격자가 있다면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는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논란이 일어나고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 하나씩 둘씩 나오면서 이제 지갑도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지. 그래서 만약 여기에 보시면서 나 기획하고 싶다 아니면 나 개발하는 친구들 와서 나 개발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지금 제가 봤을 때 향후 1, 2년 길면 3년까지 비트코인에서 진짜 핫할 거는 라이트닝 개발하는 거. 네. 비트코인 코어보다는 그래도 쉽습니다. 그리고 지갑을 만드시면 어떻게든지 뭐 사용자 내가 프로그램을 짤 때 많은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짜는 게 가장 유익하잖아. 내 삶을 편하게 해주거나 많은 사람의 프로그램 삶을 편하게 해주는 프로그램 그러면 라이트닝 저는 진짜 강추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암호화폐는 이제 발전을 해가고 있습니다. 어때? 어떤 것 같아? 진짜 그 4년 안에 그래도 나름 정말 많은 비약적인 발전을 했구나. 그런 것들 많이 느꼈고 아마 그 가속도가 붙어서
더 빠르게 발전되지 않을까. 그리고 향후 정말 1, 2년 안으로는 아까 이렇게 오빠? 시은이? 오빠가 말한 것처럼 정말 손으로 전성할 수 있게 그런 것들도 우리가 조만간 할 수 있지 않을까. 아... 진짜.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네, 얼마나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보자. 이게 사람들이 여기에 돈이 몰리고 관심이 몰림에 따라서 혁신의 속도도 진짜 빨라지고 있으니까 맞아. 이게 도입이 될 수도. 그리고 이제 항상 지금 하면서 이제 느끼는 거지만 정말 그 편의성과 보안의 그 간극을 어떻게 이 두 개의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을 수 있냐 이게 진짜 관건인 것 같아. 그치? 오늘도 되게 재밌는 뉴스가 나왔었어. 뭐냐면 페이스북에서 페이스북 메신저 있잖아. 그거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 봤어? 나 기사 썼어. 오케이. 그래. 기사. 15년 만에 페이스북이 조직 개편을 했는데 이번에 그 메신저 앱을 담당하셨던 전 페이팔 회장님이 이번에 블록체인 팀 전문 팀을 이제 이끌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메신저 플러스 블록체인이잖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기존에 중앙화된 메신저는 그대로 가지고 메신저 플러스 블록체인도 따로 있고 재밌는 사실인데. 도대체 얘네가 탈중앙화를 어디까지 하면서 자기 비즈니스 모델이 영향을 안 받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패러다임 변화와 이런 거는 스타트업이 좀 더 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치. 하지만 어쨌든 재밌는 방향이라는 건 진짜 확실한 거 맞아 나도 그거 되게 재미있게 봤어. 네 그래서 어쨌든 질문 있나요? 코멘트? 질문 시은이가 가장 이상적이게 생각하는 지갑은? 아 내가 가장 이상적이게 생각하는 지갑? 그거는 아마 지갑의 형태를 띄고 있잖아. 지금의 우리가 지갑이라고 부르지도 않을 거야. 정말 그냥 지갑이라고 부르지도 않게 너무 편리해가지고 위페이와 알리페이가 뭐냐고 하면 그거는 결제 시스템이 아니고 그냥 위챗 안에 있는 기능이야. 맞아. 그거 그 정도까지 가야 돼. 나는 이거를 지갑에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 블록체인은 또 이게 프로토콜인데 많은 분들이 막 아 블록체인이 암호화 뭐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 동의를 하긴 하거든. 근데 이 친구가 AI 같진 않아. 막 외향적으로 뭔가를 담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 뒤에서 진짜 조용히 일하고 있는 친구라고 난 생각을 많이 해. 그치. 그래서 블록체인이 나중에 뭐 상용화 된다 하면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 블록체인을 쓰고 있다는 것도 모른 그런 정도 그렇게 될 거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시더라고. 맞아. 뭐 인터넷에 너가 쓰는데 TCP/IP가 뭔지 모르잖아. 프로토콜 이름인데 아니면 뭐 보더 게이트웨이 프로토콜이라고 이제 국가에서 국가 간으로 넘어갈 때 사용하는 그런 프로토콜이 있는데 그것도 아무도 몰라. 근데 그게 근간이 되는 건 맞거든. 그래서 그거랑 똑같이 블록체인도 이제 암호화폐도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프로토콜이고 물론 자산으로서의 무언가는 있겠지만 미래에 우리가 그리는 화폐나 자산은 이제 화폐 없는 세상 혹은 돈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 하지만 가치는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상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개인적으로 그래. 너는 어때? 너는 지갑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나 지금 쓰면서 막 불편한 것 중에서 뭐가 개선이 됐으면? 사실 지금 아까 말했듯이 이거를 막 일일이 그런 거를 막 좀 어려운 그런 것들을 내가 이제 막 복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런 것도 불편하긴 한데 이런 것들이 정말 진짜 우리가 그냥 신용카드 긁듯이 그냥 쉽게 한 번에 그렇게 되는? 오케이. 나도 그런 세상에 왔으면 진짜 좋겠다. 자,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에피소드 5죠. 에피소드 5, 5회에서는 저희가 마스터링 비트코인 6장 누누이 말씀드리는 바지만 이제는 GitHub의 비트코인 북 기준으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그 한글책 마스터링 비트코인 그 책도 너무나도 좋지만 좀 설명을 너무 어렵게 해놓은 부분이 있어서 이 개편된 거를 확인을 해보시기 꼭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 예습을 위한 질문 몇 가지인데요. 이제 네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비트코인 거래, 너도 지금 이거 답을 못할 수도 있어. 근데 1. 비트코인 거래 데이터에 포함되는 항목은 뭔가요? 그 다음에 2번 거래 아웃풋과 인풋은 어떤 비유가 적절하나요? 3. 거래의 가장 기본 단위는 뭔가요? 4. 비트코인 스크립트 언어 특징은 뭔가요? 네, 들으시면 약간 나는 문과생인데 이건 수학자가 아니고 이건 이제 진짜로 저희가 이제 컴퓨터 공학의 영역으로 가기 시작하는 건데 이것들을 다음 시간에 여러분이 아마도 답변을 하실 수 있을 것이고 예습을 하시면서 이거를 살펴보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이거 보시면은 이제 어디 가서 나 비트코인 좀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맞아. 비트코인 부터 알기 시작하면 많은 거를 알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 비트코인 스크립트 하는 여자야.
이런 느낌? 아, 스크립트를, 네. 스크립트 자체를 보면, 몰라. 저희가 이걸 촬영을 할 때, 항상 이제, 가연이도 어떻게 보면, 사용자분들과 비슷하게, 이거, 그 책을 같이 읽거든요. 같이 읽는데, 지난 4장이랑 5장 할 때, 힘들다고 얘기를 했는데, 6장이 더 힘들 수도 있어. 같이 힘내요. 단지 차이가 있는 거는 약간 힘든 거에 적응을 해버려서 이제 사용자들이 괜찮아하실 수도 있지. 어쨌든 네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블록체인어스에게 가치의 가치를 더하는 더 블록체인어스 시은. 네 그리고 뭐랄지 모르겠어. 다시 잠깐.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대한민국 블록체인어스에게 가치의 가치를 더하는 더 블록체인어스 시은. 네, 그리고 더 이상 문성하지 말아요. 네, 블록미디어의 김가연 기자였습니다. 네, 그리고 순사리. 꼬부기. 네, 다음 시간에 여러분을 뵙도록 하고요. 항상 말씀드리는 바지만 구독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 알림을 켜셔도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고 질문 있으시다면 댓글, 좋아요, 그리고 뭐든지 네 여러분 저 여러분과 인터랙션을 많이 하고 싶기 때문에 해주시고 뭐 개선해야 될 점도 있다면 코멘트에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네 스튜디오 디센트럴 이제 디스코드 채널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스튜디오 디센트럴 디스코드 채널에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페이트리언이라고 해서 저희를 이제 문송합니다를 하는 저를 이제 후원을 해주시면 이제 거기서 문송합니다가 따로 방이 생겨요. 그래서 거기까지 들어오실 수 있고 이제 크립토피기즈 같은 경우도 걔네도 쇼를 하는데 그 친구도 따로 채널을 팔 거여서 여러분들이 들어오신다면 좀 더 활발하게 소통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많이 들어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봬요. 바이바이.